안녕하세요. 이희정 리눅스 마스터의 저자 최승현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스템 보안 및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눅스 시스템은 우리가 사용하는 데스크탑 용도보다는 서버 용도로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 표를 보시면은 지금 리눅스 계열의 유닉스나 리눅스 같은 계열들이 윈도우즈나 다른 OS보다 지금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윈도우즈 대비 유닉스 계열 70%, 리눅스가 지금 다른 OS 대비 50% 정도. 그래서 서버들에서 리눅스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보안의 중요성이 좀더 이런 서버로 사용되고 있는 시스템에서 보안이 취약하다면은 그 서버가 다 갖고 있는 여러 사용자들 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리눅스에서 보안을 잘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리눅스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보안에 취약하다라는 지적이 있는 반면, 또 반대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전 세계 개발자들이 참여를 해서 그러한 보안을 하고 있다. 꾸준히 보안을 강화하기에 노력하고 있다라는 점, 상반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눅스는 리눅스 운영하는 관리자가 이 보안을 유의해서 여러 가지 관리를 잘 하는 방법들을 알아두는 게 좋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리눅스에서 보안을 알아볼 텐데요. 일단은 물리적 보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리적 보안은 해당 리눅스 시스템에 접근을 물리적으로 할수 없도록, 인가된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제 물리적인 보안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이제 여기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리눅스 시스템 및뭐 리눅스 접근할 수 있는 네트워크 관련 보안들을 아무리 철저하더라도 그 서버실에 내가 걸어 들어가서 서버를 가지고 오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 안에 하드디스크를 뽑아가지고 다른 PC 연결해서 다른 PC 연결해서 하드디스크에 있는 정보를 가져올 수가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물리적인 보안이 일단 기본적으로 수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CCTV를 설치해서 인가된 사용자만이 들어가는지, 불법 사용자가 혹시 시스템을 건드리진 않는지, 이런 것도 물리적 보안의 한 방법일 테고요. 혹은 뭐 동작 감지 카메라나 열화상 카메라 같은 걸 이용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경비 시스템 같은 것을 둘 수도 있겠죠. 혹은 이제 인가된 사용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보안 아이디를 발급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지문인식이나 얼굴 홍채 인식 등뭐 바이오 관련 기술을 사용해서 사용자를 식별하는 등 이런 여러 가지 보안 관련 시스템을 도입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은 이런 물리적인 보안이 일단은 기반이 된 상태에서 이제 시스템 보안이 돼야 됩니다. 시스템 보안은 이제 첫 번째 이제 바이오스 보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바이오스 설정을 변경을 해서 여타 뭐 CD롬이나 DVD롬 같은 보조 기억 장치, 보조 저장 매체를 통해서 리눅스의 복구 모드로 진입을 해서 뭔가 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을 가져와서 시스템의 어떤 내용들을 관리자 권한을 획득해서 이제 관리자 권한을 획득하게 되면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갖게 되죠. 그러면 이제 보안에 취약하게 되게 되니까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바이오스 자체에 비밀번호를 걸어서 이런 일을 못하게 할 수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패스워드 보안입니다. 안전한 패스워드를 사용해야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패스워드가 유출이 돼서 또 누군가가 관리자 권한을 획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루트 사용자는 허가되고 제한된 사용자만 루트 사용자가 될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UID가 0인 경우 루트 사용자의 권한을 갖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etc 밑에 패스워드 파일을 봐서 UID가 0인 사용자가 혹시 실수로 부여된 사용자는 없는지, 의도치 않게 UID 0인 사용자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는 것도 패스워드 보안을 하는 방법 중 하나가 될 테고요.
다음에 etc 패스워드 파일은 누구나 볼 수 있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암호화를 해서 해시 알고리즘 등을 통해서 암호화를 해서 etc 섀도우를 통해서 패스워드 관리를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도 이제 무작위 대입 공격이라고 해서 브루트포스 어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패스워드를 암호화해서 넣어둔다고 해도 아무 패스워드나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3 넣어보고 혹은 이제 사전에 정의된 여러 가지 단어들을 넣어봐서 틀리면은 그다음 또 그다음 단어 넣어보고 이렇게 무작위로 넣어보는 공격이 이제 무작위 대입 공격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이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 하려면 이제 패스워드를 이제 강력한 패스워드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보통 무작위 대입 공격들은 사전에 정의된 단어들을 여러 가지 조합들을 넣어서 넣어보거든요. 그래서 비밀번호가 사전에 정의된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뚫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합을 넣어서 하는 게 좋죠. 영문, 대소, 문자, 숫자를 포함하고 8 글자 이상의 여러 가지 그 문자들 조합된 패스워드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랜덤 문자열 단어로 구성된 패스워드가 강력한 거죠. 사전 이런 랜덤 문자 이런 사전에는 정의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니까 브루트포스 어택을 하더라도 뚫릴 가능성이 적죠. 혹은 이제 강력한 패스워드 입력을 강제하기 위해서 PAM 모듈이라는 거를 그 리눅스에 제공하고 있는데 이 모듈을 사용하면은 그 패스워드를 강력한 패스워드 그러니까 뭔가 누구나 알 수 있는 패스워드가 아니고 뭔가 생각해내기 어려운 패스워드를 입력하도록 강제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용자가 패스워드를 정기적으로 하나의 패스워드를 계속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change 명령이나 유저 매니저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어떤 그런 패스워드의 만료 기간을 부여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이런 명령을 사용하시면 -m 옵션을 줘서 예, 만료 기간을 줄 수가 있죠. 보통 관리자 루트 사용자로 로그인하는 것은 제한하는 것이 보안상 유리합니다. 그래서 루트 권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su 명령이나 sudo, sudo 명령을 통해서 관리자 권한을 임시로 획득하는 편이 안전하고요. 그래서 루트 사용자 로그인을 막으려면 etc 패스워드 파일에 루트 사용자 쉘 설정을 sbin의 no login으로 변경하시면 루트 사용자로 로그인할 수가 없게 됩니다. 혹은 ssh 프로토콜을 통해서 루트 사용자 로그인을 막기 위해서는 sshd config 파일에 permit root login을 yes가 아닌 no로 기입하시면 ssh 로그인할 때 루트 사용자로는 로그인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루트 사용자로 로그인할 수 없도록 각종 데몬이나 서비스에 설정을 해두는 것도 보안상 보안에 도움이 되는 활동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들을 운영할 때 운영하는 측면에서 어떤 보안적인 활동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리눅스를 처음에 설치하시면은 기본적으로 설치되고 기본적으로 시작되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사용되지 않는 서비스라면은 그런 서비스는 중지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인데 만약에 그 서비스에 보안 취약점이 있어서 해킹을 당한다면은 굳이 당하지 않아도 될 운영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한 해킹이었으니 그 해당 서비스 사용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뭔가 보안이 되는 보안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활동이 되겠죠. 그래서 꼭 필요한 서비스만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정보를 숨기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해커들은 이 시스템이 어떤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 어떤 패키지를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공격을 하면 좋은지 그런 방법들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보시면 보통 우리가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로그인 그 패키지 정보와 버전, 그 다음에 커널 버전 이런 것들이 출력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출력하지 않도록 수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트로더의 패스워드 설정하는 것도 보안상 도움이 됩니다. 루트의 패스워드가 분실했을 때 복구 모드로 진입을 해서 루트의 패스워드를 변경할 수 있는데 이때 부트로더 자체 패스워드를 걸면은 이 패스워드를 알고 있는 사람만이 이런 루트의 패스워드를 분실 시 재설정할 수 있는 복구 모드로 들어가는 것을 제한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룹 같은 경우에는 부트로더 중에 하나인 리눅스의 부트로더 중에 하나인 그룹에서는 그룹 크리에이트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부트로더의 패스워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스워드 설정하는 방법은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에 접속을 할때 텔넷과 같이 평문을 사용하는 암호화되어 있지 않은 방식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SSH와 같이 암호화된 서비스 시스템에 접속을 하고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암호화된 패킷을 주고받는 SSH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만약에 패킷을 암호화되어 있지 않은 그런 텔넷과 같은 서비스를 사용하신다면은 그 패킷을 오고 가는 패킷을 가로챌 수 있는 여러 툴들이 있습니다. 뭐 리눅스에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TCP 덤프나 뭐 와이어샤크 같은 와이어샤크는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런 툴을 사용하시면은 패킷을 캡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킷을 캡처하면은 그 안에 암호화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들이 다 적나라하게 보이게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사용자 정보도 있을 수 있고, 사용자 패스워드, 아이디 정보 같은 것들도 다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된 SSH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시스템 관련된 측면에서 보안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파일 시스템상에 존재하는 파일이나 디렉토리에 대해서 필요한 만큼 꼭 필요한 소유권 및 허가권을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뭐 무분별하게 리드 라이트 실행 권한을 못 따져버리면은 누구나 해당 파일에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위험하겠죠.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큼 설정하는 게 좋고, 만약에 루트 권한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그 특수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setuid나 setgid, 스티키 비트 같은 것들을 잘 활용해서 임시로 권한을 줄수 있는 그런 리눅스의 어떤 메커니즘을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파일의 뭐 어떤 파일의 속성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어떤 파일의 소유권이나 허가권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여러 명령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sattr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 명령은 파일의 속성을 출력합니다. 그래서 파일 속성이라는 것은 파일의 허가권, 리드 라이트 실행 이것과 동일한 의미는 아니고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lsattr이라고 하면은 현재 디렉토리의 파일 및 디렉토리에 대해서 속성들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속성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는 지금 이런 디렉토리나 파일들은 E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죠. 요 하나하나에 대한 속성에 대한 의미가 있는데요. 요거는 네, 요 E라고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요 각각의 의미가 있는데요. 요거는 뒤에 있는 명령을 볼까요? 예, 파일의 속성을 수정할 수 있는 명령은 chattr에 있는데 여기에 이제 설명이 있습니다. 일부 네, 이런 식으로 대문자 A, 소문자 E, D, I. 대문자 S, E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문자 A 같은 경우에는 파일에 접근할 때그 액세스 타임을 수정하지 않는 그런 속성을 줄 수도 있고요. 혹은 해당 파일이 오직 추가만 할수 있게 뭐 이런 속성을 줄 수도 있고, D라는 속성을 줘서 덤프 명령으로 백업을 할때이 속성을 갖는 파일은 이제 덤프를 하지 않는 거죠. 예, 백업을 하지 않는 거죠. 이런 속성을 줄 수도 있고요. 해당 파일은 삭제할 수 없거나 이름을 변경할 수 없는 속성을 줄 수도 있습니다. 대문자 S를 주면은 파일의 속성이 변경되었을 때그 즉시 디스크에 저장하는 어떤 그런 모드를 줄 수도 있고요. 보통 어떤 속성이 변경됐을 때 디스크에 바로 저장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정 시간이 흐른 후에 저장을 하는 게 보통이거든요. 디스크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어떤 비용이 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디스크에 접근하게 되면 성능이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제 어떤 그러한 요청들이 다 모이면 한꺼번에 디스크에 저장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런 모드를 대문자 S라고 주면은 파일의 어떤 속성이 변경되면은 바로 저장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모드입니다. 그다음에 E라는 게 앞에도 있었죠. 이거는 이제 블럭 익스텐트를 사용해서 하는 속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가 있는 거죠. chattr에 A라는 속성을 이렇게 추가를 하시면 결국에 나중에 lsttr 보시면 A가 추가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혹은 이제 I라는 옵션을 주시면 이렇게 I라고 나오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i 옵션을 제거하고 마이너스를 통해서 플러스를 통해서 a 옵션 추가 이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chattr을 통해서 기본적인 파이나 디렉토리에 어떤 특수한 권한을 어떤 모드를 줄 수가 있는 거죠. 리드 라이트 실행 외에 좀 더 세밀한 권한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getfacl과 setfacl이 있는데요. getfacl은 그 해당 파일의 옥세스 컨트롤 리스트를 확인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acl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그냥 해당 파일에 대한 그 퍼미션, 그 사용자에 대한 퍼미션, 그룹에 대한 퍼미션, 다른 사용자의 퍼미션을 출력하게 되고요. ACL을 지원하는 파일 시스템이라면 ACL에 관련된 정보가 출력이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은 해당 파일에 ACL로 갔더니 이런 식으로 정보가 출력이 되죠. 사용자는 어떤 퍼미션을 갖고 있는지 뭐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절대 경렬을 사용해서 뭔가 해당 파일에 ACL 확인할 수도 있고요. 이런 ACL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건 setfacl을 통해서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기존에 갖고 있는 퍼미션과는 그 조금 다릅니다. 좀 더 세밀하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예제를 한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setfacl 하시고 -m 옵션을 주신 다음에 -m 옵션은 파일이나 디렉토리 ACL을 추가하는 변경하는 명령어죠. 주신 다음에 ACL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자는 유저이고 이 유저에게는 리드 권한만 주겠다. 이 파일에 대해서. 네. 보통 우리 퍼미션은 소유자, 그룹, 다른 사용자에게만 어떤 리드 라이트 실행 권한을 줄 수 있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ACL을 사용해서는 특정 사용자에게 리드 권한을 주거나 특정 사용자에게 라이트 권한만 주거나 특정 사용자에게 실행 권한만 주거나 이런 식으로 옥세스 컨트롤 리스트를 만들어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때 setfacl을 사용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지금 예제로 지금 사용자만 설정한 방법이 있었는데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의 그룹에 그룹별로 준다거나 다른 사용자에게 권한을 설정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 acl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책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보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흐름을 보시면은 처음에는 물리적인 보안이라는 걸 알아봤죠. 그래서 시스템에 어떤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가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거, 물리적으로. 그 다음에 시스템 자체에 대한 보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뭐 파일 시스템 보안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알아봤었죠. 그 다음에 뭐 부트로더에 대한 보안에 대해서도 알아봤었고, 패스워드 보안에 대해서도 알아봤었고, 이런 식으로 시스템 자체적으로 보안하는 방법. 그 다음에 네트워크 보안입니다. 이거는 이제 원격에서 이 시스템 접근할 때, 예. 이 경우, 보안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네트워크 보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sysctl 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프록 밑에 sys 디렉토리 밑에 보시면은 어떤 커널 매개의 변수를 확인 볼 수 있거나 설정할 수 있는 명령으로 이제 sysctl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을 잘 조정을 하시면 리눅스 보안 강화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프롭 밑에 sys 디렉토리 이하에 어떤 내용들이 있길래 이 부분들 잘 조정하시면 리눅스 보안에 도움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sysctl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죠. sysctl을 하시고 -a 옵션을 주시면은 모든 커널 파라미터,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프롭 밑에 sys 이하 디렉토리 이하에 있는 모든 커널 매개 변수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일단 그 중에서 너무 많으니까 그랩을 통해서 icmp라고 하는 프로토콜 관련된 내용만 한번 출력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커널 매개 변수들이 있죠. 각각에 대한 의미를 아시면은 각 커널 매개 변수를 허용하거나 차단함으로써 외부에서 이 시스템의 네트워크 접근할 때 이 커널 매개 변수 조정함으로써 외부에서 이 시스템을 들어오게 하거나 못 들어오게 하거나 혹은 어떤 커널 네트워크를 통한 어떤 해킹 공격을 막을 수도 있는 그런 어떤 굉장히 보안 강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일단은 그 내용들은 뒤로 가면서 어떻게 이제 커널 아니 어떻게 이제 보안의 강화에 도움이 되는지는 뒤쪽에 좀더 다뤄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게 sysctl 명령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커널 파라미터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리고 각 커널 파라미터에 대한 용도를 아시면 이해하시면 네트워크 보안 강화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예를 들고 있네요. 예를 들면은 이제 ping 명령에 대해서 아마 아실 겁니다. 특정 패킷을 저쪽 원격에 있는 ping 요청을 보내면 원격에 있는 시스템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ping이라는 요청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ping 요청은 실제로는 그 시스템을 진단하게 한 명령으로 사용하는 건데 이게 해킹상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핑 요청을 이제 막아두는 경우가 많죠. 네, 실제 해커가 이 핑을 통해서 이 시스템이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막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막냐면은 간단하게 넷의 IPv4, ICMP에코, 이그노, 올이라고 하는 이 커널 파라미터를 기본은 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1이라고 설정해 주시면은 외부에서 핑 요청을 우리 시스템에 하더라도 내가 이 커널 파라미터를 바꿔놨기 때문에 핑에 대해 응답에 반응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안을 강화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서버 날짜 정보를 유출하지 않기 위해서 프롭 밑에 시스 밑에 넷 IPv4 TCP 타임스탬프 이 커널 파라미터 0을 설정하면은 외부에서 그 서버의 날짜 정보를 확인할 수 없게 해줍니다. 그다음에 신플로딩 공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공격은 외부에서 그 서버에 연결을 굉장히 많이 했을 때, 연결을 많이 했을 때그 시스템이 갖고 있는 시스템이 보통은 이제 연결을 무제한으로 연결을 받아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양이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많은 연결을 요청하게 되면은 시스템에 부하가 걸려서 시스템이 중단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격을 막기 위해서 프롭 밑에 시스 밑에 넷 밑에 IPv4에 TCP 신 쿠키라는 커널 파라미터를 1로 설정하시면은 어떤 방금 말씀드렸던 신프로드의 공격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프롭 밑에 시스 밑에 TCP 맥스 신 백로그 이걸 늘려줘서 어떤 그런 버퍼 자체를 연결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그 버퍼를 늘려줌으로써 그런 공격을 막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방금 전 말씀드렸던 핑 자체를 차단하는 방법도 있죠. 이건 ICMP에코 이그노 올 파라미터를 0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0이 아니고 이제 1로 바꿔야겠죠? 네, 그다음에 스머프 공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심플로딩 공격에 유사한 건데 스머프 공격은 이제 공격자가 있습니다. 이거 태커. 공격자가 이 어떤 네트워크에 브로드캐스트 주소를 통해서 ICMP 패킷을 동시에 한 번에 보냅니다. 그러면 보통은 이제 핑 패킷을 보내면은 이걸 보낸 사람한테 다시 이렇게 돌려주는 게 맞는데 지금 이 스마트폰 공격 같은 경우에는 이 ICMP 패킷을 조작을 해가지고 이 돌려줄 그러니까 발신 패킷의 주소를 변조를 해서 내가 공격하려고 하는 주소를 변조를 합니다. 그래서 핑을 보내면 이 호스트가 이쪽으로 공격하려는 호스트로 패킷을 이렇게 보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ICMP 패킷을 통해서 브로드캐스트 주소를 사용해가지고 내가 공격하고자 하는 시스템으로 패킷을 집중하는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내는 이런 방식을 스머프 공격이라고 합니다. 네트워크에 이 네트워크에 만약에 뭐만 대, 천 대의 PC가 몰렸었다면은 이 PC가 한 번에 받는 패킷은 상당하겠죠. 그래서 일종의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인데 이런 공격을 막으려면은 이제 ICMP 에코의 이그노 브로드캐스트를 0으로 설정해서 ICMP 패킷을 이제 브로드캐스트 방식 보내는 것을 이제 막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브로드캐스트를 네, 0이 아니고 이제 1로 설정을 해야죠. 예, 이그노우니까 1로 해야 이제 설정이 반영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과다 세션 공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비슷하죠. 그 공격이라는 게다 비슷합니다. 어떤 패킷을 특정 내가 공격하려고 하는 그 희생양이 되는 그 시스템에 패킷을 과다량으로 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그래서 연결을 동시에 여러 개 하거나 그 ICM 패킷을 동시에 보내거나 혹은 세션을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그 서버가 더 이상 동작할 수 어렵게 만드는 그게 이제 바로 이제 과다 세션 공격인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세션의 그 종료 시간을 짧게 해가지고 이런 공격 세션이 많이 생성되더라도 세션이 빨리 끊기게 해가지고 이제 이런 공격을 막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TCP 키버 라이프 타이머를 조정하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예, 이것도 이제 키버 라이프 타임이 길면 길수록 그 TCP 세션이 연결될 수 있는 그 양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이 보안에 도움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로컬 포트의 사용 범위 설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포트들이 이제 꼭 필요한 포트만 열어둬야 되고 불필요한 포트 열어두는 경우에는 해당 포트가 이제 희생양으로 이제 해커들이 들어올 수 있는 해당 포트를 통해 들어올 수도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포트만 열어놓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IP 포워딩 기능이 만약에 동작하고 있다면 이걸 꺼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IP 포워딩 기능을 켜두게 되면은 그 IP 포워딩 기능이라는 게 어떤 내 시스템에 패킷이 들어온 경우에 이 패킷을 특정 다른 시스템으로 이렇게 포워딩하는 거, 전달하는 게 이제 IP 포워딩이거든요. 이 포워딩 기능이 살아있다면은 아까 그 스머프 공격처럼 공격자가 해당 시스템에 패킷을 보냈을 때이 IP 포워딩 공격을 통해서 특정 시스템으로 패킷이 포워딩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공격을 꾸밀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IP 포워딩 기능 자체를 막는 것도 보안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E 리눅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SE 리눅스는 이제 Secure Enhanced Linux라고 해서 어떤 리눅스의 어떤 권한을 좀더 강화한 그런 기능인데요. 보통 이제 루트 권한을 획득하면은 해당 시스템의 전체 권한을 갖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작업을 할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루트 권한을 획득할 수 없도록 보통은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루트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사용자를 제한을 한다거나 혹은 꼭 필요한 경우에는 뭐 수두나 뭐 SU 명령을 통해서 윈시 권한을 획득하게 한다거나 그렇게 하더라도 루트 권한을 일단 획득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사실은 그때부터는 이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심각하게 이제 보안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루트 권한이라 하더라도 정책적으로 할수 있는 역할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정책적으로 제한을 해서 루트 권한이 노출된다 하더라도 제한된 역할만 부여할 수 있다면은 시스템 전체에 접근할 수는 없기 때문에 또 보안에 그래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배경으로 이제 목적으로 개발을 시작한 게 이제 SE 리눅스가 됩니다. SE 리눅스는 미국의 NSA에 의해서 연구된 프로젝트고요. 강제 접근 제어라는 접근 제어 정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제 접근 제어라는 거는 쉽게 생각하시면은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어떤 국방부나 이런 데 보면 어떤 특정 문서가 있다면은 이 문서를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가 지정이 돼 있죠. 어떤 가장 그 말단의 그 사병이나 어떤 병사들은 이 파일을 볼 수가 없고 어떤 고위급 관계자나 어떤 책임자만 볼수 있도록 어떤 이 문서에다가 어떤 뭔가 라벨링을 해놓죠. 예를 들면 뭐 그래서 컴피덴셜 뭐 이렇게 보안 등급을 매겨놓죠. 그래서 컴피덴셜이라는 뭐 권한 등급을 갖고 있는 문서는 어느 정도의 고위 관리자나
뭐 고위 책임자만 열람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책을 설정할 수가 있죠. 네, 그렇지 않으면 뭐 열람이 불가하다. 이런 식으로 뭔가 예, 뭔가 그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 제어 정책을 통해서 해당 어떤 리소스를 보호하는 그런 방식을 강제 접근 제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S-Linux는 이제 맥 방식, 강제 접근 제어 방식을 바탕으로 동작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루트 사용자 하더라도 네, 이 맥 강제 접근 제어에 의해서 허용된 정책에 의해서 허용된 것만 접근할 수가 있고 허용되지 않으면 접근할 수가 없게 되는 예, 그게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S-Linux는 이제 커널에 기본적으로 배포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미 어떤 정책이 기본 정책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데이 공격 그러니까 이 시스템에 대한 어떤 그 취약점이 발견이 되고 취약점이 취약점에 대한 어떤 패치가 나오기 전에 공격할 수 있는 그 제로데이 공격을 받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제로데이 공격으로 인해서 루트 권한이 탈취가 되더라도 루트 권한이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사항이 제한되어 있다면은 그 어떤 피해를 최소화할 수가 있겠죠. S-Linux의 동작 모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Enforce, Permissive, Disable 세 가지가 있고요. Enforce는 어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책의 어떤 적용된 상태에서 그걸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 차단되는 모드가 Enforce고요. Permissive는 차단되지 않지만 로그가 남겨집니다. 예, 어떤 사용자가 이런 위반 상황을 위반된 행위를 했다. 그게 로그로 남겨집니다. 그게 이제 Permissive고요. 보통은 이제 S-Linux 그 정책을 기능을 도입을 할 때 Enforce로 넘어가기 전에 Permissive로 한번 모의로 시험으로 한번 동작을 시켜보고 잘 운영이 된다 하면 이제 Enforce로 넘어가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테스트 모드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Disable은 S-Linux의 정책 적용을 비활성화하는 겁니다. S-Linux의 모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SE-Status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보시면 되고요. 현재는 Permissive라고 모드로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Enforce 모드 변경하고 싶으시면은 set enforce 명령으로 enforcing이라고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환경 설정 파일에 SE-Linux 이쪽 환경 변수 값에 모드를 설정하셔서 영구적으로 반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설정을. 그 다음 시스템 보안 유틸리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SH라는 그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원격 서버에 접속을 할 때 평문으로 주고받는 게 아니고 암호화된 패킷을 주고받아서 보안을 강화한 그러한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포트번호는 22번을 사용하고요. SSH 연결을 하시기 위해서는 일단 클라이언트 설치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게 이제 OpenSSH 클라이언트라는 패키지를 설치하시면 되고요. 설치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SSH 서버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원격에서 이 서버에 접속을 할 때 예, 접속하는 자를 이제 클라이언트라고 이제 그 서비스 제공하는 자가 서버라고 하는데 이 클라이언트에는 OpenSSH 클라이언트를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이 서비스 제공하는 서버 입장에서는 OpenSSH 서버를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신 다음에 그 SSHD 서비스를 데몬을 스타트 시작을 하시면 되죠. 부팅할 때 SSHD 데몬을 시작하게 하시려면은 이런 식으로 체크 컨피그 명령을 통해서 이 SSHD 데몬의 데몬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이제 SSH 접속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제 아까 보셨던 이런 서버 설정을 마친 후에는 그 OpenSSH 클라이언트 패키지를 통해 설치된 SSH 명령을 통해서 원격 서버에 접속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접속하시는 거죠. SSH 명령을 쓰시고 -L 옵션 쓰신 다음에 계정명 그 다음에 접속하려고 하는 호스트의 IP 이렇게 입력하시면은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접속하실 때는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현재 로그인하는 계정과 동일한 계정으로 접속하시려면은 그 로그인 내용을 생략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호스트명만 적으셔도 됩니다. 만약에 SSH 포트 번호가 기본 포트 번호 22번이 아니고 다른 포트를 사용한다면은 -P 옵션을 통해서 포트를 지정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보안을 강화하도록 그 인증키를 통해서 SSH 접속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키는 이제 기존의 패스워드 같은 경우에는 패스워드가 누출되게 되면은 누구나 이제 패스워드를 알고 있는 사람이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인증키를 사용하면 좀 더 안전하게 SSH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공개키 비밀키라는 게 필요한데요. SSH 키젠을 통해서 비밀키와 공개키를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개키는 원격 서버에 복사를 해두고 이 비밀키를 내가 갖고 있으면 갖고 있는 사람만 해당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비밀키가 이 시스템 밖으로 누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한 접속 방식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전 보셨던 그 패스워드 방식으로 그 접속하실 때 보시면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접속하실 때 패스워드를 입력하는데 이 패스워드가 서버로 네트워크를 타고 전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패스워드가 서버에 전달돼서 서버에서 패스워드를 봤을 때 이 사용자 맞는지 확인하고 로그인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감시를 하면은 패킷을 캡처하면 이 패스워드가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증키를 이용하시면은 비밀키와 공개키를 각각 생성을 하고 미리 사전에 이 공개키만 공개키만 여기 이제 복사를 해둡니다. 공개키. 그리고 이 비밀키는 이 안에 그대로 보관이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일단은 패스워드가 필요 없게 되고 인증키를 사용하게 되면은 서버는 공개키를 가지고 있고 클라이언트 비밀키를 가지고 있는데 이 비밀키를 통해서 이제 로그인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때 이 비밀키가 서버 전달되긴 되는데 이때 이게 암호화가 됩니다. 암호화. 그래서 이 패킷을 까보더라도 비밀키가 누출이 되지가 않습니다. 암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버에서는 이 비밀키를 가져와서 이 공개키와 맞춰보는 거죠. 맞춰보고 이게 그 내가 인가된 사용자인지 확인을 해서 인증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패스워드가 누출되지도 않고 이 비밀키 자체가 누출될 수도 없습니다.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래서 인증키를 사용하는 방식은 안전하다 보실 수가 있고요. 대신에 이 비밀키가 누출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비밀키만 가지고 있으면은 누구나 이 서버에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비밀키에 대한 보안만 잘 유지하신다면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비밀키가 유출되거나 패스워드가 유출될 일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한 방식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설정하는 방법을 제가 나열 했으니까요. 한번 책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SSHD의 데몬의 환경 설정하는 방법을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설정하시기 위해서는 SSHD config라는 환경 설정 파일이 etc 밑에 SSH directory EI에 존재하게 되고요. 그 설정할 수 있는 항목들은 이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예. 포트를 설정하실 수도 있고 SSH 서비스 사용할 포트 번호를 설정하신다거나 루트 로그인을 가능하게 할 건지 가능하지 불가하게 할 건지 이게 중요한 부분이었죠. 이거를 yes 설정하시면은 SSH를 통해서 루트 로그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no로 설정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허용된 사용자만 접속할 수 있도록 allow user라는 항목을 설정할 수도 있고, 로그인 대기 시간 설정할 수도 있고, 비밀번호 인증 방식을 사용할 것인지, 인증키 기반에 인증하실 건지 설정할 수가 있고, TCP 키워드 라이프,
메시지를 통해서 연결 상태를 주기적으로 체크할 것인지 등의 어떤 항목들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리눅스에서는 PAM이라는 게 있습니다. Pluggable Authentication Module이라는 뜻인데 리눅스의 어떤 인증 부분을 어떤 기능을 추가하거나 기존의 인증 방식을 세밀하게 조정을 한다거나 어떤 기존의 인증 방식에 기능을 추가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모듈 방식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드리기 또 설명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은 만약에 지문인식 같은 거를 내가 추가하고 싶다. 지문인식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고 싶다. 하면은 지문인식 기능을 수행하려면 기존의 어떤 인증 체계, 뭐 패스워드 파일, etc 밑에 패스워드나 섀도우라는 어떤 파일을 접근을 해서 뭔가 지문 정보와 사용자의 어떤 그런 패스워드 정보를 연동을 해서 하는 어떤 그런 기능들이 추가가 될 수 있어야겠죠. 그런 기능을 추가하려면은 PAM에서는 그런 게 가능합니다. PAM에 지문인식 관련 모듈을 추가를 해서 기존의 인증 체계에 지문인식 모듈을 추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이제 PAM이라는 것이 이제 사용이 되게 되는데 보통 PAM을 설정하실 때는 이제 환경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etc 밑에 pam.d 밑에 sshd 파일을 열어보시면 여기에 다양한 모듈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설정이 있고요. 이 설정 파일은 보통 이 네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모듈 타입, 그러니까 그 인증을 위해서 로그인을 위해서 참여하는 모듈의 이름, 예를 들면 어카운트, 어스, 패스워드 모듈, 뭐 세션 모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플래그, 이런 식으로 네 가지 지금 다섯 가지 정도의 컨트롤 플래그가 있고요. Requisite, Required, Sufficient, Optional, Include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듈 네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듈 아규멘트, 이 모듈에 넘기는 그 인자를 넘길 수가 있습니다. 옵션을 넘길 수 있는 아규멘트,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환경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아마 예제를 보시는 게 가장 확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면 이제 PAM 환경 설정 파일을 좀 간략하게 된 거를 한 가지 소개를 했습니다. 예, 이렇게 환경 설정을 해놓으면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맨 앞에 나와 있는 거는 그 모듈에 대한 이름입니다. 여기서도 나왔었죠? 네, 맨 처음에 나왔던 게 이름이 아니고 타입이군요. 모듈 타입입니다. 이 타입에는 어카운트, 어스, 패스워드, 세션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어스라는 타입이 나왔네요. 예, 어스는 이제 인증과 관련된 이제 환경 설정이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리퀘어드가 있습니다. 이 리퀘어드는 이 뒤에 나온 이 모듈을 동작을 하는데 이 모듈이 몇 가지 실패하더라도 그다음 그러니까 이 모듈이 동작을 하는데 모두 성공이 돼야 됩니다. 성공이 안 되면은 그 로그인 동작을 멈추게 돼요. 근데 이 중간 required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requisite이라는 게 있는데 requisite은 만약에 이 항목이 requisite이라면은 이 뒤에 나오는 모듈의 동작이 실패하는 경우 바로 여기서 멈추게 됩니다. 그 다음 환경 설정이 되어 있는 이 모듈 동작하지 않고 바로 멈추게 되는 거고 required인 경우에는 이게 실패하더라도 그 다음 항목도 체크를 다 하긴 합니다. 다 해서 만약 여기서는 required가 네 가지가 있죠. 이 us에 대해서는 지금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모두 체크를 해보고 이 중에 하나라도 실패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동작이 중지가 되는 방식이 required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us를 보시면은 첫 번째 줄을 보시면 이제 모듈 타입은 us고 required고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이 모듈의 동작이 실패하더라도 그 다음까지 넘어갈 겁니다. PAM Security SO라는 모듈을 실행하게 되는데 이 모듈이 하는 역할은 사용자 루트 권한으로 로그인하려고 할 때 etc 밑에 시큐리티 파일에 해당 사용자가 이제 있는지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있다면 로그인을 허가하고
없다면은 로그인을 허가하지 않는 예 그런 모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큐리티 파일에 해당 사용자 없는 사용자 로그인했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 로그인은 이제 허가가 안 되겠죠. 허가가 안 되는데 그래도 그 다음으로 넘어가 체크는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리쿼드 돼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PAM UNIX SO라는 모듈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 모듈이 하는 일은 사용자에게 패스워드 입력 받아서 섀도우 파일이 존재한다면 해당 파일의 정보 체크를 하고 만약에 섀도우 파일이 없다면 패스워드 파일을 가지고 패스워드 체크하는 명령입니다. 널 OK라는 이제 파라미터를 넣어줄 수가 있는데 얘는 그 패스워드가 공백인 경우도 허용을 하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PAM UNIX SO는 사용자가 패스워드 입력한 경우에 패스워드 파일을 보고 이제 로그인 패스워드 맞는지 안 맞는지 체크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PAM NO LOGIN이라는 모듈이 있습니다. 얘는 이제 마지막 인증 단계인데 NO LOGIN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있다면은 인증을 실패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모두 통과해야지만 로그인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스 타입의 어떤 그 로그인이 통과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카운트 단계를 넘어갑니다. 얘는 어떤 의미냐면은 이것도 이제 리퀘어드고요. 앞에서 이제 패스워드 인증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계정이 만료됐는지 또 정책적으로 이 패스워드가 패스워드 변경 기간 내에 패스워드 바꿨는지 등 정책을 확인하게 되는 예, 그런 역할하는 PAM UNIX SO를 실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패스워드 타입을 가진 어떤 환경 그 모듈이 실행되게 됩니다. 이런 이제 PAM CRAB RIP.SO, 리트라의 3이라고 이제 아규멘트를 넘기고 있는데요. 만약 패스워드가 만료되었다면은 사용자에게 새로운 패스워드 입력하라는 메시지를 출력하는 그런 역할하는 모듈이 됩니다. 그 뒤에 있는 리트라이 3의 의미는 사용자가 어떤 그 취약한 패스워드 입력했을 때 좀 더 강력한 패스워드 입력하라고 기회를 두 번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총 세 번을 주는 거죠. 네. 기회를 총 두 번을 추가로 준다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는 그 패스워드 타입에 마찬가지로 PAM UNIX SO SHADOW NOT OK USE US OK라는 이런 식으로 인자를 주시게 되면은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변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SHADOW라는 의미는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변경했을 때 SHADOW 패스워드 파일을 생성하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NOT OK는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공백 패스워드 입력할 수 있다는 의미고 USE US OK라는 거는 사용자의 새로운 패스워드들을 묻지 않고 앞에서 실행했던 패스워드를 그대로 받아서 입력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션이라는 타입이 있습니다. 이건 세션 관리 역할을 수행하는 PAM UNIX SO라는 모듈을 실행하게 되고요. 바 밑에 로그 밑에 CQ에 세션 시작부터 끝까지 사용자 명과 세션 유형 로그를 남기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로그인이 되고 나서 세션 유지되는 사이에 PAM UNIX SO라는 모듈이 실행을 하면서 세션 시작부터 끝까지 사용자 명과 세션 유형을 로그로 남기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필요한 내용은 예. 뭐 간략하게 이제 요 예제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내용들을 쭉 천천히 읽어보시고요. required가 뭔지, us의 모듈 타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기에 나온 그 컨트롤 플래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듈 이름에 어떤 것들이 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천천히 예제 중심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학습 방향을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깊게 보실 필요는 없거든요. 다음 수두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용자가 임시 로트 권한을 필요로 할 때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고요. 수두 명령은 아무나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etc 밑에 sudo ers라는 파일에 등록된 사용자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환경 설정 파일은 visudo라는 특별한 명령을 사용해서 편집하시는 것이 안전하고요. 권장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특정 사용자에 대해서
수두 명령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정책을 지금 설정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정 그룹에 대해 설정할 수도 있고요. 예, 특정 사용자가 특정 호스트에 접속했을 때 예, 수두 명령에 대한 어떤 접근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두 명령을 사용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 수두하고 예, 사용할 명령을 쓰시고요. 쓰시면 되고요. 특정 사용자로 바꿔서 하시고 싶을 때는 마이너스 U 옵션으로 사용자 명을 입력하시고 명령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주요 보안 도구들이 있습니다. 보안 체크를 할 때 필요한 도구들, 보안 점검을 할 때 유용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Nmap이라는 게 있습니다. Nmap은 네트워크 탐지 및 보안 검사를 할 수 있는 오픈소스 도구인데요.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게 대상 호스트에 열려있는 포트가 뭐가 있는지 확인할 타고나고 싶을 때 Nmap을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Nmap을 사용하시려면 일단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예, Nmap 패키지를 설치하시면 되고 사용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Nmap 하시고 내가 스캔하려고 하는 호스트명을 입력하시면은 이 호스트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나오게 됩니다. 혹은 포트를 스캔할 수도 있습니다. 1부터 만 번 사이 포트를 스캔을 해서 이 중에서 사용하는 포트가 뭔지 이런 식으로 스캔 결과를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 보니까 22번 포트, 25번 포트, 111번 포트, 637번 포트 이런 식으로 여러 몇 번, 몇 개 포트 열려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 호스트의 운영체제 정보를 취득하실 수가 있는데 이때 루트 권한이 필요해서 수두 명령어 등을 사용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 TCP 덤프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네트워크상에 오고 가는 패킷을 캡처할 수 있는 명령어인데요. 이건 리눅스에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명령어고 그래픽 기반 프로그램은 와이어샤크라는 프로그램이 유명합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TCP 덤프 명령어의 옵션을 내가 감시하고자 하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지정을 하시면 패킷을 캡처하실 수가 있고요. 혹은 IP 주소와 특정 포트에 대해서 패킷 캡처를 해서 특정 파일에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 트립와이어라는 툴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호스트 기반 침입 탐지 시스템인데 트립와이어는 약간 독특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트립와이어는 여기 보시면은 정상 운영 중일 때 이 시스템 전체 파일들에 대한 스냅샷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하고 있어서 만약에 공격이 보통은 이제 이런 시스템에 어떤 공격을 받으면 어떤 백도어라는 걸 설치하고 이 백도어라는 걸 통해서 관리자 권한을 획득한 다음에 어떤 특정 프로그램을 심당하거나 트로이 목마 같은 프로그램을 심어서 이제 공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시스템상 어떤 특정 파일들이 변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트리바이어는 정상 동작일 때의 파일 스냅샷을 보관을 하고 그거를 계속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서 변경된 사항이 있다면은 그걸 사용자한테 알려주는 거죠. 사용자는 변경된 걸 보고서 이게 의도된 변경인지 아닌지를 체크해서 의도하지 않은 변경이라면 공격을 받았다라고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동작을 하는 툴이 이제 트리바이어라는 툴이고요. 설치하는 방법은 이제 FL Release라는 레파지토 그 패키지를 설치하시면 되고요. 먼저 설치를 하시고 네. 일단 설치하실 때 FL Release라는 레파지토를 먼저 설치를 하셔야 돼요. 거기에 이제 트립와이어라는 패키지가 있어서 FL Release라는 레파지토를 설치를 하시고 그다음에 트립와이어 패키지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트립와이어 실행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트립와이어 setup key files라는 명령을 통해서 사이트 키와 로컬 키를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최초 스냅샷을 생성하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파일이 생성됐는지 안 되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트리바이어 체크 파일즈 이런 식으로 체크하는 식으로 트리바이어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스냅샷을 처음에 뜨는 부분이 이 명령어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필요로 할 때 점검을 해보는 거죠. 파일이 뭐가 변경됐는지 그때 이 체크 파일즈라는 명령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체크하는 명령어는 그 트리바이어 체크라는 옵션을 사용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스냅샷과 처음에 생성된 스냅샷과 방금 전 생성한 파일 그두 가지를 비교를 해서 상태를 비교해 볼수 있고요. 그 결과를 report.txt 특정 파일로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레포트를 보시면은 한 개의 파일이 지금 추가된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한 개의 파일을 보고서 이게 의도된 수정인지 아니면은 어떤 해커에 의해서 외부 공격에 의해서 수정이 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실 수가 있습니다. 넥서스라는 툴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취약점 스캐너라고 알려져 있고요. 특징은 해커가 원격으로 접속해서 민감한 데이터에 접근하는 취약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탐지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시스템에 잘못된 설정이 있는지 뭐 이런 것도 탐지를 해주고 시스템에 뭐빈 패스워드나 뭐 기본 패스워드 사용하는지 이런 것도 탐지해 주고요. TCP/IP 스택에서 패킷을 악의적으로 조작하는지 이런 것들도 탐지를 해서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도구입니다. 설치하는 방법은 이렇게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해당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설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브라우저에서 이런 식으로 접속을 하시면은 웹에서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GNU-PG라는 자유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공개키 기반 암호화나 뭐 디지털 서명 뭐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일종의 라이브러리 프로그램인데요. 공개키 기반 암호화는 대조적인 게 이제 비밀키 암호화입니다. 비밀키 암호화는 어떤 컨텐츠를 내가 사용자 어떤 다른 사용자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이 컨텐츠를 비밀키로 암호화를 해서 다른 사용자 전달해주면은 그 사용자에게 그 사용자는 비밀키를 알아야지만 이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키를 전달하기 때문에 비밀키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비밀키가 누출되게 되면은 이 데이터를 누구나 볼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공개키 기반 암호화 나왔습니다. 비밀키를 교환하는 게 아니고 공개키 기반 암호화는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어떤 평문을 암호화하실 때 공개키로 암호화를 합니다. 그래서 암호화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전달을 하죠. 그 사용자는 비밀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밀키로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평문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간의 과정에 키를 교환하는 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어떤 이 평문을 내가 전달하는 사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고요. 공개키 비밀키는 쌍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이 공개키로 암호화된 이 암호문을 풀수 있는 사용자는 이 비밀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풀 수가 있습니다. 이 비밀키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용자는 이 암호문을 풀 수가 없습니다. 공개키로도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비밀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풀 수가 있고 이런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중간에 암호문이 전달할 때 키를 전달하는 과정이 별로 안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특징을 이용해서 이제 디지털 서명을 할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 원문을 디지털 서명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서명의 의미는 이 비밀키를 가지고 암호화를 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이걸 풀수 있는 사람은 풀수 있는 건 공개키를 통해서 풀 수가 있는데 이 공개키로 풀려지는 문서는 이 비밀키를 가진 사람이 암호화한 것만 풀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비밀키를 소유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인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비밀키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특정, 이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풀수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디지털 서명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서명이나 공개키 기반 암호화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GNU-PG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존도 리퍼라는 그 무료 패스워드 크래킹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무작위 대입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툴이고요. 네, 툴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사실은 내용이 굉장히 뭐 하나하나 설명하자면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좀 요약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아쉬운데 그래도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잘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를 한번 꼭 출제 문제를 보신 다음에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학습 방향을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내용을 깊이 있게 꼭 학습하다 보면 또 한두 끗도 없으니까요. 시험 출제 내용의 어떤 경향을 보시고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뭐 쉽게 대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